안녕하세요. 울산 아심사 도보수입니다. 소지 접시 사주를 가지고 풀어볼까 합니다. 46세가 되시네요. 구대운이 되겠고요. 을축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을축일주를 가지신 분들은요, 여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온화함과 침착성을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순한 모습은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집이 세고요.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고집은 인내심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향을 물고 늘어지는 끈질김도 볼 수가 있고요. 일함에 있어서 처음은 미약해 보이지만은요,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재능도 아닌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고요. 항상 처음보다는 끝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성향으로 볼 때는 근면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한 편이나 다소 내성적인 소심한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세밀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이지만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운을 보게 되면은 초중년에 들어서면서요,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주 성격상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큰 재물에 관심이 많고요. 타인에게도 재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사업적인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이제 원만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성공을 위해서 꾸준함을 유지하니까 성공을 오랫도록 누릴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시킬 수가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창고도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결실을 맺고 돈이 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린다면은 낭패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성운이나 결혼운을 보게 되면은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후일 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토지섭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의 사주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지섭 씨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요,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배우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주가 재물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배우자감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은요, 적극성이 떨어져서 연애운에 있어서는 빠르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결혼을 빨리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이동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보다는 후반에 결혼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궁을 보게 되면은요, 여자로부터 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거든요.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순정을 하거나 공처가 아닌 공처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애처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을 듭니다. 건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요, 현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과신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소지섭 씨가 연예인 되기 전에 수영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
보면은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의 활동함에 있어서 무리를 한다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면은 치명적인 병도 찾아올 수가 있다 보여지는데요. 장 쪽이나 간경화, 크게는 암 쪽으로도 올 수가 있으니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이제 어려움도 느끼지만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뒤돌아볼 시간도 없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기에 스스로가 또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항상 챙겨가면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의 직업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 쪽으로 이제 아마 눈을 돌리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성공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흘려야 되고 쉴 새 없이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고 뛰어다녀야만이 그 뒤에 성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없잖아요. 그만큼 어려움도 겪고 견뎌내고 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성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훗날 모든 것을 성취를 하는 그런 맛을 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년을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불행도 행복도 다 맛보셨을 것이고요. 인간사 쓴맛 단맛도 다 보셨을 것이고 늦게 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불행도 몸소 허용을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이 되질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더 나가서는 조직을 위해 동료 후배들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 소지섭 씨는 어느 배역을 하시든 간에 그 배역에서 맡은 역할이 본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을 들도록 그런 연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지게 존경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인기와 사랑이 영원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